지난 24일 인터치 상담사역부가 주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4주 치유여행 마지막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첫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치유여행에는 60명의 성도가 함께했는데요. 관계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매주 정해진 주제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는 소그룹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새로운 형식의 세미나.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본질을 다뤄보고 해결 방향을 스스로 찾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오후에는 강명옥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과거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편지를 쓰며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고 4주 동안 느낀 소감문을 작성하며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기록했습니다. 4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 과정 외에서도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고 제게도 큰 힘과 또 용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치유 여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치 성경적 상담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통해 깨달은 바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두려움 없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